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스맨 클랜의 13레벨 플레이어입니다. 굿럭. 첫 카드는 도둑과 고블린 오두막입니다. 도둑이 고블린 오두막을 때리면서 방어가 되는 모습입니다. 로얄 고스트가 두 번째 카드로 나왔습니다. 로얄 고스트는 바바리안으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틀램이 오른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번 멈춰 세우고 독이 나왔습니다. 매지가처 매지가처가 2918까지 데미지를 줍니다. 다음 카드는 엘릭서 정제소를 왼쪽에 설치를 해줍니다. 로얄 고스트는 바바리안 배틀렘과 함께 넘어오고 있어서 고블린 오두막을 먼저 설치를 해줬고 발키리로 지금 바바리안과 로얄 고스트 도둑을 한 번에 방어를 했습니다. 파이어볼은 일단 매지가처를 위해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바이. 일렉트로 마법사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대응을 해서 1784까지 데미지를 호그라이더가 줬습니다. 매지가처가 출발합니다. 도둑과 로얄 고스트가 왼쪽으로 오고 있는데 그에 맞서서 발키리가 방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독이 빠졌기 때문에 엘릭서 정지소를 써도 되지만 지금은 상황이 공격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좋지는 않습니다. 도둑에 대한 지금 파이어볼이 잘 들어가서 예측한 것처럼 들어갔습니다. 일렉트로 마법사가 방어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패카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한 대 때려서 1400까지 데미지 줍니다. 패카는 바바리안으로 막아줍니다. 아, 대시. 1100, 900까지, 600까지 도둑이 데미지 줍니다. 지금 역전을 당했는데 로얄 고스트가 다시 출발합니다. 독 데미지가 또 들어오고 있고요. 불리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로얄 고스트가 다리 건너편에서 길을 막고 있습니다. 500, 한 번 더 때려. 178. 오케이. 매지가처의 경우 파이어볼 한 방에 정리가 되지만 일렉트로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볼 한 방에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전까지 사용을 해서 막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